공연을 마지막으로 서울대공원이 28년 동안 해온 돌고래 쇼를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든 건데 마지막 회, 마지막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결의를 다지는 사육사들 마지막이니까 오늘은 그 배의 배의 배로 더 사랑을 줘야겠다 이 생각 지금 2분 전인데요 2분 전? 네 동물을 위한 사람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해피 쇼타임 쇼는 이미 시작되었다 돌고래 중 유독 인기가 많은 한 녀석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공연장의 에이스 제동이다 물살을 가르는 무한 질주 절도는 군무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화려한 개인기 넘치는 쇼맨십 하늘하늘 우아한 몸짓으로 그간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제돌이 녀석이 바다로 돌아갈 시간이 온 것이다 서울대공원 돌고래 제돌이가 4년 만에 제주도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흰 수건에 쌓인 돌고래 한 마리가 들것에 실려 바다 한가운데 임시 가두리에 옮겨집니다. 제돌이는 이곳 가두리에서 야생 적응 훈련뿐만 아니라 먼저 와 있는 두 마리 돌고래와 얼굴을 익히고 어울리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바다로 돌아가기 전 4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굿바이 공연. 여느 때보다 혼신의 힘을 쏟으며 제돌이의 마지막 무대는 그렇게 끝났다. 돌고래쇼 마지막 공연을 끝내고 1년여가 지난 5월 11일 방사 당일 긴박한 회의가 이루어졌다 심상찮은 분위기 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첫 번째 이송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한 번에 잡지 못하고 녀석이 놀라 물속으로 들어가 숨는다면 호획은 더 어려워질 터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하는 단 한 번에 몸의 방향을 트는 데 성공 몸무게 200kg이 훌쩍 넘는 녀석의 제압을 위해 사육사들이 제돌이의 몸을 감싸앉자 영문을 알려없는 제돌이 겁먹은 표정이 역력한데 10명 넘은 긴장을 많이 했는지 작은 손길에도 날카롭고 예민한 반응 피검사와 먼 거리 이동에 피부의 수분을 보호해줄 크림을 꼼꼼히 펴바르고 제돌이를 밖으로 옮겨야 하는데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수족관 외부로 제돌이를 옮겨야 하는 작업 쉬운 게 아니고 자칫 실수한다면 이미 놀란 제돌이가 더 흥분하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머리 좀 붙여주세요 손을 막고 그 다음 5톤 무진동 차에 제돌이를 태우면 그제야 제돌이가 고향인 제주 바다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운송 준비를 마친 셈 제주 바다에서 잡힌 제돌이가 4년 만에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아가는 역사적인 순간 시민단체와 동물보호협회의 노력에 제돌이는 쇼 돌고래로서 아시아 최초로 야생 방사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살아있는 먹이를 잡을 수 있는 능력 사냥 능력과 그리고 야생 개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능력까지 겸비되어야 됩니다. 제돌이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인간이 보는 동물이 아닌 동물의 입장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동물 복지의 의미 있는 출발인데 그런데 아까부터 제돌이의 곁을 계속 지키는 이 여인은 누굴까? 그녀는 바로 제돌이 엄마 박상미 사육사 13년 경력의 베테랑 돌고래 사육사인 그녀는 가장 막내인 제돌이를 전담해 무려 4년의 세월을 함께했다. 굉장히 기분이 남다르시겠어요. 1년여 전 국제 멸종 위기종인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를 원래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자는 여론과 그에 따른 결정으로 어찌 보면 제돌이와의 행복한 이별을 준비하게 된 박상미 사육사.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누구보다 제돌이에게 좋은 일인 건 알지만 오랜 시간 특별한 교감을 나눴던 터라 이별의 슬픔이 너무 컸던 때문이다. 힘내시고. 네? 네? 왜 이렇게 우셨어요? 가족하고 헤어지는 거잖아요.
봤을 때 저희들이 되게 반가우니까.